군포시 도서관 도서대출 권수 및 대리대출 확대. 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군포시 관내 6개 공공도서관 중앙, 어린이, 삼본, 당동, 대야, 부곡에서 도서대출 권수와 대리대출 범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군포시 도서관 관외 대출은 1인당 최대 7권씩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출 권수가 확대되어 1인당 최대 10권씩 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회원도 마찬가지로 가족 명수당 7건이든 대출 권수가 가족 명수당 10건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행규칙 개정 전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대출증을 이용한 대리대출은 대출증을 이용한 대리대출은 오직 부모님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 나이와 대리대출자 범위가 모두 확대되어 미성년자 자녀의 대출증으로 부모 및 조부모가 도서를 대리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구정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한 서비스 확대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따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군포시 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국민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